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간다.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그러한 구원에 관해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반드시 죽음 천국 가겠지. 또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겠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런데 지난번 네번 시간에 계속 말씀을 증거했듯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구원이거든. 성경만이 아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죽은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자,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데, 제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가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거든. 그 사람이 날 찾아와서 자기가 좀 어렵게 됐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원수가 왔을 때 저한테 갖고 있는 것이 한 2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다 줘야 원수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당당하게 예수인데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렸고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부터 낫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잠깐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장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서만 노임을 받으면 구원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생명이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우리 다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때 그걸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세 강이 흐르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세 강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이라는 뜻이 강을 넘어가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강, 구원의 강들, 사실 여러분 속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 아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나일강을 지났는가? 언제 내가 홍해를 지났는가? 언제 내가 요단을 지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요단을 전혀 못 건너간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해요.
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나이를 지나갔는가? 나이의 뜻이 원어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제 홍해를 지나갔는가? 갈대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제 요단을 지나갔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 그럼 내가 여기를 넘어갔는가 못 넘어갔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이를 넘어서 홍해를 지나간 사람이라면 첫째, 음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음식 만나야죠. 홍해를 지나간 만나 먹습니다. 여기는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고 많은 음식들이 있죠. 그러면 하늘에서 나리는 만나를 실제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를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아무나 아멘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홍해를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90% 이상 홍해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 평안합니다. 어떤 평안하느냐? 옷을 40년간 입고 다녀도 떨어질 것 같네. 신발을 40년간 신고 다녀도 떨어지질 않네. 추울 때에 난로 필요 없어요. 더울 때 에어컨 필요 없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계속 보호하시죠. 홍해를 넘어간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홍해를 넘어가야만 돈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할 생길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를 못 넘어간 사람들은 항상 돈 갖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넘어간 사람은 또 돈이 필요 없어요. 옷도 안 떨어지고.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구름기둥. 하나님 다 책임지시죠. 어디부터? 여기부터 책임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니, 여기 가려면 캄캄합니다. 그냥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40 금식기도 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어디 많이 머물러 있느냐? 홍해를 넘어가기 전에 10개의 재앙이 있죠.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와야 되는데 그 10개 재앙을 다 풀어드려야 되지만, 자, 10개 재앙이 와야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 큰아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야만 홍해를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내 고집의 장자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음란한 사람이다. 음란의 장자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의 장자가 죽어야 합니다. 이걸 죽은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의 뜻이 강을 넘어다 하잖아요. 히브리. 자, 그런데 나일강을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를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단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에도 머물러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뜰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성소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성소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방인들 신앙입니다. 기도해서 병자도 고쳐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표적이 일어나야 돼. 전부 홍해나무의 전입니다. 홍해만 넘어가면 그런 기적이 사라집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줄 없다고 예수님 그랬잖니.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고 자꾸 표적을 원해. 잘되는 표적, 돈 버는 표적, 병 고치는 표적, 그런 거 귀신 쫓는 표적, 이걸 맨날 이것만 따지거든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넘어가서 42 진지를 통과해야 가나안 가는 겁니다. 이게 원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13번째 진지가 히브리 탔다와 욕심의 종말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13번째 진지만 와도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는 상태가 쉽게 됩니다. 그냥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 문제는 강을 넘어가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도 돈 문제 쩔쩔매고 있다. 여기 못 넘어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 안 해. 나는 대단한 경계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해만 넘어간 사람. 처음에는 자기가 돈도 준비해야 되고 입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필요가 없잖아요. 홍해 넘어가서 옷을 몇십 벌씩 갖고 다닌다 짐이잖아요. 마지못해 가난해지는 거하고 내가 모든 거 버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이 안에 들어가야 버리기 시작합니다. 옷을 몇십 벌씩 갖고 다녀봐야 짐밖에 안 되니까 버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러니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뭘 알면 넘어갔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서 해왕성을 가려고 하면 우주선을 타고 얼마나 많이 가야 되겠지. 아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넘어가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밖에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일강은 언제 넘어갈 수 있느냐? 나일강.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구약에 보면 너희가 불뱀에 물릴 때에 녹뱀을 바라봐라. 녹뱀을 바라보면 산다 하죠. 아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뼈저리게 알아야 되느냐? 만만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보이면 안 돼. 예수님 보이면 쉽지 안 돼요. 누가 보여야 돼? 내가 보여야 합니다. 그게 녹뱀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표상이 거룩하신 그분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셔야지 구약에 보면 녹뱀으로 계시죠? 왜 뱀으로 계실까?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뱀이라고.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들 다 뱀이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 보고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잖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거듭난 자인데 성경에선 마귀로 났다고 했거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못 넘어간대. 절대로 못 넘어가요.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뱀입니다. 저기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어. 이방인들이 있으니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수 있어요. 평생 예수님이라고 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검다란 뜻입니다. 마귀의 강입니다. 마귀의 강을 넘어가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뼈저리게 알아야 넘어가요. 홍해 넘어가기 전에 아까 10대 재앙 얘기를 했죠. 연단들 고통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넘어가야 되는데 홍해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요 십자가, 요도 십자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기는 나 홀로 십자가입니다. 성경 한 군데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자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썽피는 내 자식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요. 술 먹는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말썽피는 내 교인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나 홀로 죽어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 있던 사람이에요. 성전 뜰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칭찬하셔도 성전 뜰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세례를 통해서 이쪽으로 끌어내시려고 모든 걸 다 거둬가고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을 죽이죠. 재산 다 빼앗죠. 몸에 병들게 하죠. 처절하게 처절하게 모든 재앙을 다 맛봐. 나는 죽겠구나. 이때 욥이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죽겠습니다.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날 또 죽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넘어가다가 착각을 해요. 아니면 나 홀로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오면 그래요. 나를 따라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네 십자가는 누가 죽는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십자가예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야. 나 때문에.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착각하느냐.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을 해. 이 과정도 못 끈 사람. 나 홀로 죽음을 처절 느껴야 돼요. 눈으로만 봤던 주님을 과정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죠. 하나의 눈으로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복이 다 날아가도 살만한 거예요. 누가 100% 책임지니까? 하나님 책임지니까.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세 칸이잖아요.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예표, 아들로 구원받는다는 예표, 신부로 구원받는 예표 달라요. 이 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은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넘어가야 돼. 이걸 넘어가려다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넘어가야 되는데 홍해는 모세가 밤새 기도해서 길을 다 만들어서 건너가죠. 그런데 여기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에 다 닿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
법귀인 예수님을 맬 수 있는 장성한 제사장, 성소에서 제사장의 믿음이 돼야 넘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넘어가는 거 아니고요. 하늘 안다고 넘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찬양을 하는데 일반 성도들 절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언제 같이 죽었어? 성경에서는 예수님 죽었을 때 우리도 거기 있어요. 참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근데 언제 같이 죽었냐고. 나 혼자 죽은데 별로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런 사람 어떻게 사느냐? 그런 즉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돈도 없고 내 옷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요단을 넘어가면 영적으로 사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도급 죄종도 없습니다. 전 못 받는지 몰라.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거기 그냥 같이 가면 되겠지. 천만의 반만의 말씀. 그럼 야고보서가 뭘 필요해? 그래서 루터는 그 행위복음이다 해가지고 지프라이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저절로 나와 저야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거하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급으로 구원을 가는지 아들로 가는지 백성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에서도 서성인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거 자세히 강의하려면 3박 4일 걸려야 돼요. 성경 전체를 붙여야 되니까. 다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렵고 두렵고 떨리고 가는 길이니 저 같은 사람은 사시나무 듯이 가야 될 길이에요. 눈만 뜨면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한미 선교방송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돼.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성령 충만 되기 전에 나의 실존을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이 갈망은 다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드립니다. 아멘.